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자유로운 수다 방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책 정보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하지만 저희 수다를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댓글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고 재미있는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수다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반가반가입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프하고 똑똑해 보이고 싶어요. 막말토끼입니다. 네, 저는 너무 요즘 덥고 습해졌는데, 그래도 내년에 만나기 위해서 독자들을 열심히 작업을 해보려는 다이버기입니다. 잠깐 쉬러 진짜 왔구나. 수다 떨러. 네, 맞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요새 우리 초대 손님 풍년이에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좀 특별한, 저희가 여태까지 정말 한 번도 모셔보지 못했던 바로 애청자의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애청자는 바로 람비님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람빗입니다. 이름 멋있어요. 아, 이름이요? 이름이 앞에는 한자고요. 뒤에는 한글이거든요. 그래요? 쪽빛 람자에 제 빛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든 저의 호입니다. 진짜요? 예, 이제 고등학교 친구 4인방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각자 호를 하나씩 만들자 이래가지고 앞에는 한자, 뒤에는 한글, 순한글 이래가지고 한자 한자씩 해서 좋아하는 글자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2000년인가 이제 그 한메일 처음 생겼을 때 아이디를 뭐로 이제 할지 만들어야 되는데 뭐로 하지 하다가 그냥 람빗 했는데 지금까지 예, 맞아. 계속 예. 그 네이버에서도 쓰고 다음에서도 쓰고 예, 모든 데서 다이 선생님, 아이디를 그 쓰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아니라 호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연세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네, 오, 샤프했어. 막말 들어갔어. 본격 말잔치. 아니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그 한참 만화책인가 이런 데서 만화 주인공인가 이름이 뭐 푸르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거 옛날에 예명으로 푸르메 진짜 얘기했어. 저도 나이가 나오나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서로 막 지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이제 그러고 맞아. 놀았던 그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쪽빛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 그 빛이 좋더라고요. 한복에 왜 이렇게 있는 치마 색깔도 좋고요. 예, 그 색깔이 좋아서 그때부터 그게 청추어란 말때그 람인가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약간 그 푸른빛이 난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입으신 것도 좀 짙은 쪽빛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파랑하고 초록하고 사이? 그렇죠. 약간 깊은 물 색깔? 네. 그런 거. 우리 다 대충 약간 그러네요. 푸르고 파랗고 뭐 이런. 난 아니야. 난 오늘 회색군데. 무채무채하네요. 그러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은 그게 좀 오글거려서 나이 들면 못 쓰잖아요. 근데 잘 지으신 것 그러게. 그 정도 뭔가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수다 떨 그림책으로는 우리 람비님이 직접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할 책은 2012년 보림 출판사에서 나오고 알렉산드라 미지엘렌스카, 다니엘 미지엘렌스키, 그다음에 이지원 선생님이 옮긴 누가 누구를 먹나. 두 번째 소개할 책은 2019년 만만한 책방에서 나온 또 이현 선생님이 글을 쓰고 최경식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나는 화성 탐사 로버트 오퍼튜니티입니다. 세 번째 책으로는 2022년 사계절에서 나오고 전미와 그 그림의 다음 달에는 이게 최신간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효리원에서 2004년에 나온 남부 가지야 글의 다시마 세이조 그림 신현득 옮김의 맘씨 좋은 고양이 호루스. 이 책은 저희가 되게 아쉬웠던 책이었죠.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숨은 곰이 감기에 걸려서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결국은 또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정해주신 이유와 함께 또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애청자 앞에서. 제가 오늘 이지적으로 샤프하게. 아, 너, 막말토끼. 그만 버려 그 컨셉을. 보이고 싶었던 이유는 람비님께서 제 목소리만 들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라고 점점점 점점점 하고 덧붙이셔서 그렇지만 뭐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제가 누가 누구를 먹나 소개할게요. 알렉산드라 미지엘린스카, 다니엘 미지엘린스키. 부부 작가잖아요. 폴란드에 이지원 선생님이 옮기신 멋있는 책. 저는 사실 이 부부의 맵스 지도책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부부 책들도 우리 몇 번 다뤘죠. 네, 이 작가들 특집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자주 다뤄가지고 땅속세상. 네, 땅속세상. 네.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작품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작품을 딱 고른 이유가 이따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다른 이 작가들의 그림에 비해서 채색이 없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채색이 팔랑팔랑 이렇게 굉장히 도드라지는 편인데 이 작품은 다 그냥 목선으로만 돼 있어요. 색깔이 표지는 굉장히 화사한 빨강으로 돼 있는데 본문에는 텍스트만 빨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라인 드로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선으로 돼 있어요. 이 책은 제목에서 딱 드러나는 게 본문의 그 내용 그대로죠. 누가 누구를 먹나. 누가 누구를 먹나가 계속 나와요. 시작부터 이제 조금 텍스트를 읽어드리면 꽃이 자라났습니다 하고 화사한 꽃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딱 넘어가면 진딧물이 벌레 공포 있는 사람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네. 네, 진딧물이 가득 한 면을 다 메우고 있어요. 진딧물들이 꽃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펼치면 무당벌레가 그 진딧물 한 마리를 손에 콕 쥐고 있어요. 앞발에.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원에 가꾸는 사람들은 무당벌레를 아주 좋아해요.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이런 팁도 살짝살짝 들어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할머니가 무당벌레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네. 할미세? 할미세. 제가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먹는 건 좀 그렇다 그죠? 네. 할미세.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넘기면 여우가 할미세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여우 몸속에 할미세가 그대로 들어있고 그 할미세 몸속에 무당벌레가 들어있고 무당벌레 몸속 어딘가에 진딧물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딱 여기서 이제 계속 먹힐 것 같은데 딱 스탑시키는 게 늑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왜냐하면 너무 늙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계속 먹고 먹히는 관계가 나오다가 죽는 게 한 번씩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은 늑대를 누가 먹냐? 그다음 파리들인 거죠. 파리들이 죽은 동물을 먹기도 하니까 그렇게 계속 동물들 사이에서 먹고 먹히고 새로 태어나고 누가 누구를 먹고 그런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여기 페이지를 아주 가득가득 메운 독특한 라인의 스타일이 되게 눈길을 확 휘어잡죠. 그러니까 이게 채색이 없어서 더 이 장면의 판형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일반적인 그림책에 비해서 판형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뭐 군더더기, 배경 뭐 이런 거 없이 잡아먹는 동물, 잡아먹힌 동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화면을 메우고 있고 아주 커다란 빨간색 타입으로 쥐가 딱정벌레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쭉 넘기다 보면 누가 뭐 그걸 먹고 누가 누구를 먹고 뭐 그 자리에 또 풀이 자라나고 이렇게 그냥 자연 속의 삶이나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 뭐 똥도 싸고 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네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이 넘기는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지 자연이 이렇지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폴란드의 이 지식 정보 책이라고 이것도 분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 정보 책인데 왠지 모를 막 그 감동을 주는 깨달음도 주고 그런 또 멋있는 책 중에 이 부부의 특징이 굉장히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식 정보 책 그림책들을 많이 했는데 이 책만큼은 굉장히 심플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 동물들을 커다랗게 커다랗게 강조해서 보여준 그런 책으로 마무리된 책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그 자리에 장면. 또 꽃이 네. 자라났습니다. 네. 꽃으로 시작해서 꽃으로 끝나는. 네. 네. 외우고 계시네요. 안 봐도 딱. 네. 남비님은 네. 저 책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을 알게 된 건 제가 40에 대학원을 들어갔거든요. 원래 이제 그냥 아이들, 애가 셋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뭐 이제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40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린이 자료에 관한 수업에 있어서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각자 이렇게
그 한 나라의 그림책의 역사를 정리해서 공부해서 이제 와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맡은 게 폴란드였어요. 예, 근데 이지원 선생 교수님 쓰신 그 논문 있잖아요. 네네네. 논문이랑 그다음에 세계 그림책의 역사 뭐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해서 폴란드 그림책의 역사를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주요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거 몇 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폴란드 작가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됐었거든요. 봤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라는 걸 우리가 보통 굉장히 단선적으로 저희 때는 배웠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뭐 포식자, 최종 포식자 나오면 분해자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끝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딱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 적이고 선이 다단하잖아요. 층계가 다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읽어주러 다녔었어요. 이제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어주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어린이 도서연구. 네, 어린이 도서연구의 회원이기 네. 때문에 또 저술도 하셨어요. 네. 아 예.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러 다니는데 그때 이 책을 들고 이제 아이들 교실에 가서 책을 읽어줬는데요. 제일 처음에 꽃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이 책을 처음 골랐던 이유는 그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잖아요. 선명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읽어주기에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옛날엔 빅북도 많지 않았으니까. 네. 빅북도 진짜. 없었고 네. 판형도 큰 데다가 그림도 선명하고 크고. 흑백으로 딱 이렇게 선명한 데다가 또 개체 하나가 딱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 제일 뒤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안 보여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자도 크고. 네, 글자도 딱 짧고. 그래서 글자 읽어주고 한번 쫙 이렇게 보여주면 딱 끝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해서 사실은 처음 읽어줬던 건 그래서 읽었는데 꽃이 자라났습니다. 뭐 진딧물이 나오고 보당벌레 나오고 할미새 나오고 이제 쭉 가잖아요. 가는데 그 늑대가 이제 여우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물었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에 누가 나올까? 이랬거든요. 1학년 교실에서 갔더니 애들이 아무 적 없이 호랑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 큰 걸 예상하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더 이제 큰 거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심술이 나서 호랑이! 이러고 약간 이제 끝을 싹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은 보통 그러면 이제 아, 이게 틀렸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애들도 이제 치기 싫으니까 사자? 이렇게 자기도 끝을 싹 올리거든요. 아니면 말고 뭐. 그래서 사자 이랬는데 제가 사자 이러니까 그러고는 늑대를 먹을 만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고 딱 이렇게 책을 넘겼는데 늑대가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었다 그러죠. 예, 그것도 늙어서 이제 그 애들이 막 빵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데 이래가지고 이걸 2학년 교실에 가서 또 읽었어요. 그 늑대가 죽었습니다 나오기 전에 여우를 먹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또 물었거든요. 근데 2학년은 호랑이 나오고 사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사자 이랬더니 아 그것도 아닌가 그러면 곰?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곰이 늑대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그래서 곰은 뭐 꿀벌 뭐 저런 거 먹네 뭐 또 연어 물고기 받는 건 있어가지고 또 막 이런 거 먹네 막 이런 채식주의자네 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애들이 또 고민이 옛 이야기에 사람 뭐 잡는 거 못 받느냐 사람도 죽인다 뭐 늑대는 먹고도 남지 막 그러면서 페이지를 못 넘기는군요 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곰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악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악어요? 왜 그러지? 3학년 교실에 가면 또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3학년 교실에 또 이걸 들고 또 가서 읽었어요. 3학년 교실에 딱 가서 읽었는데 쭉쭉 나오더니 애들이 뭐 호랑이 나오고 이제 쭉 나오고 하더니 어떤 여자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인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간?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인간은 모든 동물의 천적입니다. 갑자기 우영우가 생각나. 너무 떨방떨방하게 예, 그러고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이랬는데 옆에 있는 남자애들이 사냥꾼이 사람을 잡지 않고 이제 그 늑대를 잡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이제 그 재미들이 좀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고슴도치가 딱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고슴도치가 딱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한다는 말이, 고슴도치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늙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왜 이런, 고슴도치는 아무도 못 먹어요. 가시가 많아서. 예. 근데 이렇게 탁 넘기면 술이 부엉이 네, 맞아요. 네. 아이들이, 저걸 먹는다고요? 저 가시를 뱉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한 번 거기서 놀라는 계속 거고요. 계속 그런 의외성을 예. 주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이 네.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또 파리 나고 개구리 나왔을 때 개구리 다음에 뭐 나올까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물으면 예전에 처음 그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파리, 개구리 나오면 그다음 뱀. 거의 학부모 강의 가도 파리, 개구리, 뱀. 당연히 뱀. 근데 초등학생들은 파리, 개구리 다음에 뱀이 안 나오거든요. 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리, 개구리 다음에 당연히 뱀. 네. 그다음 독수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네 가지 동물의 선들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선적인 어떤 생태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갇힌 어떤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이 책이 좋았고 학부모 강의를 가면 이 책을 읽어주고 나서 지금 아이들 교육의 얘기를 사실은 생태계에 비춰서 많이 얘기를 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예, 네. 그런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거기서부터 생태계는 시작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좀 더 이렇게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많이 들고 갑니다. 아니 이 책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독자들의 시선으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재밌다. 저 책을 저도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작가 강의할 때 반드시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림책에 서사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미상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를 잘 보여주기 좋은데 딱 우리 람비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물어봐요.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른들한테도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빵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심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다양하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해서 리드미컬하게 구성을 해낸 데다가 마지막에 내가 저 책을 꼭 얘기할 때는 앞에 꽃과 뒤에 꽃이 달라. 그렇죠. 달라요. 네, 모양이 그게 모양이 달라요. 근데 설사 그게 똑같은 꽃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른 존재잖아. 그 꽃은 이제 진딧물한테 먹힌 꽃이고 새로운 꽃이 온 건데 사람들은 고리 구조나 어떤 자연에 대해서 순환 구조다라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반직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다시 뭔가 이렇게 순환된다라고 이해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순환이 아니라 이 존재와 이 존재는 다른 존재인데 맞아요. 공간이 같을 뿐이지 시간은 다른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다른 존재인데 그렇게 인식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서 그때 또 놀랬던 거 이 작가들이 되게 젊은 작가들이라고 그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입체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첫 번째 죽는 순간부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배우잖아요. 거기가 입체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죽는 것 그런 게 딱 나온 순간 아 우리가 아는 이미 생태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딱 입체적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러 다니시고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도연에서 이제 활동도 오래 하셨다라고 네네. 하는데 원래 보니까는 법학 전공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뒷조사에서 그게 어디 있었지? 누가 애청자지? 네. 네. 학부 전공을 법학을 했어요. 네. 법 전공을 하시고 뭐 이렇게 그쪽에 계신 거는 아니셨고 네.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책 활동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그렇죠. 이제 원래 제가
법대를 나오긴 했지만 법없이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졸업하고 이렇게 법 관계된 건 아니고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아~ 좀 빨리 했어요. 아~ 그래서 24살에 결혼했거든요. 진짜 졸업하자마자 하셨네요. 네. 졸업하고 네. 10달 만에 결혼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아이도 이제 낳고 또 하나 더 놓고 이제 그러고 그때는 포항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뭔가 조금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린도시연구회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 처음에 첫째 둘째 낳으셨을 때부터 네네네. 이미 이제 네네. 이렇게 둘째가 4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24살이니까 20년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활동하면서 셋째도 놓고 예, 이제 아이들 키우러 다 키우다 보니까 뭐 제가 원래도 책을 좋아했었고요. 이제 아이들 책 읽어주고 하는데 큰애 임신했을 때 대구에 살면서 그 아이한테 책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서점을 갔는데 거기가 그 처방이 옛날에 네, 그 지역마다 다 있었죠. 맞아요. 어린이 서점이라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즘은 안 나오는 그 보림의 위대한 네. 탄생 이러면 나이가 정말 나오죠. 그게 이제 예, 저작권 저거 되기 전이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 시리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 읽어주고 둘째도 이제 책 읽어주고 했는데 둘째 데리고는 서점을 많이 갔었거든요. 서점을 갔었는데 어떤 책 골라서 읽어주고 이제 또 재밌으면 또 골라서 읽어주고 쭉 읽다 보니까 제가 고르는 책마다 이상하게 앞에 딱지가 어린이 도서연구회 추천 도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뭐지? 이래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되고 거기서 모임하고 우리 아이들만 책 읽어주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책을 좀 읽어주자 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또 이주여성센터라든가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뭐 다양한 예 기관에서 책 읽어주기를 15년 정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쉬다가 올해 또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책 읽어주기 활동은 어떻게 그룹으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냥 예, 저희 어린도시연구회 회원들은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로 이제 어떤 기관에서 책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나갈 사람 이러면 이제 손 드는 거죠. 저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책 읽어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 만나서 읽어주고 아이들 얘기도 듣고 사실 아이들한테 배우기도 많이 배워요.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그걸 하시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아예 다시 대학원을 도서관 네네네 문헌정보학과를 네, 들어갔죠. 문헌정보학과를 네. 가신 그걸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드시게 된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떤 동화책 때문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한 권의 동화책 때문에 최남희 작가의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엄마들에게 많은 아, 아까 만화도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거기 주인공 엄마가 40살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마흔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이 기사를 쭉 해봤는데 막내가 7살 되더라고요. 6-7살 뭐 되길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용케 대구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또 지방 소도시는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 유치원 마치면 픽업해서 바로 그 제가 또 가던 대학교 바로 옆에 동생이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 집에 아이 던져놓고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전공을 할까는 나중에 선택을 했었어요. 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먼저 했었고 어떤 전공을 할까 교육학을 할까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어떤 또 책을 보게 됐는데 이제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리고 도서관 봉사를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책 읽어주고 하는 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됐었고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내친 김에 박사학위까지 다 하시고 예, 내친 김에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왕 한 거 뭐 그냥 예, 해보자 해가지고 예, 박사학위까지. 석사하고 예. 박사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럼 완전 다르지. 그렇죠. 예. 나는 쉽진 않았는데 예. 어쨌든 대한민국이든 뭐 어디 미국이든 호주든 박사학위 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통 과정이 아니야. 그 과정을 통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스트레스. 근데 그 공부를 순수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주제를 또 끄잡아내서 쓰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논문이 어떤? 저는 목표가 좀 분명했었어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평등이라는 주제에 조금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부모님의 경제력과 학력과 관심과 이거하고 상관없이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정보 평등을 위한 역할이 네. 어떤 거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정보 활용 교육으로 석박사를 다 썼어요. 멋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코로나 주제가... 때 도서관 닫혀 있어서 진짜 너무 네 그렇죠. 아니 그 영미권 동화들을 보면 네. 사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렇죠. 교실에서 겉도는 네. 애들한테 네. 딱 이렇게 한 번 탁 트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사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별로 설 자리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어도 영감을 줄 기회들이 없고 되게 불안정 고용 형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렇던데.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긴 하죠. 네. 네. 예산의 문제 뭐. 자, 예산을 시작하는 거죠. 예, 모든 행정은 예, 돈에서부터 예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 인력을 사실 보충하는 문제나 신분 이제 뭐 지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관리자급의 어떤 인식 문제도 조금 예, 있는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분들의 도서관 경험이 옛날에 이렇게 고시 공부하러 아니면 아. 공무원 시험 치러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다녔던 그 도서관에서 조금 못 벗어나다가 갑자기 도서관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대민 서비스로만 도서관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잘 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들을 조금 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학교 도서관 사 선생님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자리가 예. 되게 열악해가지고 맨날 뭐 예산 줄이면 늘 사서부터 해고하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서 교사가 숫자가 너무 적고요. 네. 예, 사서 학교 도서관에 정식 사서가 또 채용되는 경우도 적고요. 맞아요. 또 채용돼도 대부분 이제 신분이 조금 예, 계약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국어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나조차도 어렸을 때는 경험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없고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사서 선생님은 어떤 존재일까? 이게 이렇게 언뜻 떠오르지가 않았었는데 저도 미국에 가서 깜짝 놀라서 문학교육을 사서 선생님이 하시고 애들한테 어떤 책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애들이 수업에서 연관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그 책과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약간 마케팅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 공립학교 사서 선생님이었는데 도서활동을 할 때 작가를 모시고 싶은 거야. 그 사서 선생님이.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 근데 미국은 보니까 자본주의적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작가를 모시고 뭘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서 선생님이 바자회 같은 걸 여시더라고. 펀딩을 직접 해가지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도 능력인 거야 그러면. 네 그걸, 맞아요. 예.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 있어요. 예.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죠, 그죠? 예. 펀드라이징하는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랑 또 그걸 또 합심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해서 바자회 같은 거 한번 열고 기금이 마련이 되면 이제 작가를 모셔서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사선생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뭐 인생 상담서부터 해서 막 그 애들하고 뭔가 나누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학교 사 선생님이 아니어도 동네마다 이렇게 조그만한 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대니까 그래서 왜 미국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그 그림책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사서들하고 예, 뭔가 스킨십 하는 것들. 그 유명한 칼데코상라 뭐 이런 거 주는데도 다 사서 단체들이 그렇죠.
근데 그 사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과학 시간에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서 선생님이 뭐 걔네들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걸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리스트를 찾아서 이렇게 권유해 주시더라고. 그런 게 너무 사실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제 논문이었어요. 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책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런 게 되게 토대가 있어야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두 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미국에서 도서관에 잠깐 그 몇 개월 동안 가봤을 때 문화 활동, 책 읽어주기거나 뭐 이런 게 그렇게 활발하진 않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그 시간에 영유아들 상대로. 네네. 근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상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체험학습을 하고 뭐라 그럴까 요란한 건 없어. 아, 문화센터적인 그런 기능들은 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북타임 뭐 북토크 뭐 스토리텔링 이런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들 하고 그냥 정보를 아이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우리는 문화 강좌.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조금 많은 편이죠. 사실 사서이긴 하나 사서가 아니라 문화기획자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게 조금 약간 전공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도서관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평생교육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 강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2000년 넘어서면서 사실은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졌는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서관은 자기 교육기관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교육할 수 있는 게 그걸 돕는 게 사서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기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인데 교육, 평생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강좌를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서는 본인이 직접 가르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문화가 좀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기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아직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얼마나 도서관이 자기 교육이 됐는지를 이용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도서관이 자기 교육기관이라는 걸 스스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를 유치원을 보내고 시간이 이제 남아서 계속 아이를 십몇 년을 이렇게 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실 말고 어른들이 가는 종합자료실을 한 번도 못 가본 거였어요. 근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종합자료실에 가서 책을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책이 오쿠다 히데오인가요? 예, 공중근의 그 책을 봤거든요. 왜 봤냐 하면 신문에 서울대 학생들이 일본 소설을 많이 본다고 이렇게 이제 뭐 좀 칼럼이 나와서 일본 소설이 어떻길래 싶어서 그걸 봤는데 거기 나 보니까 또 정신과 의사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 아, 정신과는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심리학 책을 또 가서 봤는데 심리학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런 지적인 있어서 또 이렇게 그 020의 지식적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중국 얘기 나오니까 또 중국으로 갔다가 이 000부터 900까지 도서관에서 계속 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이런 이제 지식들이 쌓이게 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원래 도서관이 추구하는 사실은 교양의 대학으로서의 시민의 대학으로서의 도서관의 어떤 역할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감히 얘기해 봅니다. 네. 진짜 서가에서 이 책 저 책 저는 원래부터 좀 성향이 책을 보는 것보다 책 껍데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이제 책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고 막 이래가지고 책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늘 책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읽지 않은 책도 아는 척. 도서관 가서도 아 이런 책 있고 저런 책 있고 그래서 아 이런 분야가 이렇게 있네 막 이런 게 너무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즐기는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나름 교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머리말만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다 못 읽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책들을. 그러면 이제 특히 어른들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것들은 머릿말만 이렇게 읽어보는 거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은 본문이 머릿말을 못 따라오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서문이 너무 정리를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본문을 그런 책들도 예, 꽤 있어서 예, 그 뭐 다 못 읽을 때는 그 지적인 호기심을 머릿말로 이렇게 채우죠. 야, 그거 좋은 팁인데? 저는 뭘 누굴 가르치러 가는 건 아니고 배우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동대문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일 큰 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사서는 사서 요 실이라 그래야 되나 사무실에도 계시고 또 위에 사서가 아니더라도 또 일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근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사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책을 찾다가 모르는 거를 찾아주세요 할 때도 되게 뭔가 좀 미안하게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또 이렇게 이달의 책 하면서 아 제가 작가라서 그런가? 내 책이 안 나와서 그런가? 아니 책을 너무 그렇게 정해주는 게 전 너무 사실은 속으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하면 얼마나 안 읽으면 책을 이렇게 정해주기까지 할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이 책은 좋기 때문에 알려줘야지 하고 하는 기획도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도 되게 길고 한 책을 계속 미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저도 이용해보니까 책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많을 때 재산 갖고 되게 기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읽을 게 너무 많을 때 내가 다 안 읽더라도 큰 도서관 갔을 때 그 기쁨? 그런 거를 기뻐하지 말고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좀 이상적이게는 뭐 갔을 때 내가 무슨 책을 찾았을 때 이런 거 추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되게 바쁘시 왜냐하면 제 친구가 그 준사서인데 걔도 얘기 들어보니까 일을 정말 노가다로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기획도 하는데 뭐 막 정리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아 바쁘고 힘드셔서 이제 그렇겠구나 싶은데 정말 앞으로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될 사서과 도서관의 모습이라면 교육의 그거는 진짜 따로 다른 건물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어 지역마다 아니 근데 평생교육원 말고 확실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곳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네네네. 하는 그게 되게 도서관 자체가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할 수 있대 도서관 옆에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그러면 우리는 귀찮아서 좀 못 갈 때도 있잖아.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지 않니? 그런데 더 이게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거기 배우러 갈 때. 근데 또 도서관 자체로 진짜 좀 잘 도서관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좀 제안도 해주는 짧은 텀으로 변화하는 그런 제안도 해줬으면 좋겠다. 잘 보기가 도서관에 매칭이 많고. 잠깐만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 박수사하면 제일 격렬하게 지금 수단을 떨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동구에 살다가 동대문구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제 5년이 됐는데 너무 제가 동대문구 끝에 살아서 그런가? 너무 도서관이 가기 힘들어? 가기도 힘들고 갈 수 있는 도서관은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너무 옛날 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서관은 이유가 있어요. 예산 때문도 있고 또 상호대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라. 근데 이제 상호대차는 그 책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딱딱딱딱 신청할 수 있잖아요. 큰 도서관이 많은 것 같은데 집 옆에 있는 게 그 도서관. 도서관이 마포구로 와. 예, 그래서 좀 뭔가 더 사람들이 도서관을 자기의 하나의 그 마을의 하나의 그걸로 딱 인식해서 딱 어우러지면 진짜 제일 좋을 텐데 그래서 티를 좀 내봤습니다. 요즘 도서관 자주 간다고. 그렇군요. 자, 다음 책을 소개하면서 수다를 또 좀 떨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거 되게 진짜 나왔을 때 센세이션 했었던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제목이 엄청 길어. 근데 좀 좋아요. 이 이현 작가님의 글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 최경식 작가의 샤프로 정말 한땀 그려낸 죽어라 그린 그치 죽어라 그린 샤프인 줄 몰랐어요. 우와 그렇대 대단하다. 아 근데 이거는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맞아.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글에 맞춰서 화성에 우리가 실제로 가본 것 같은 그리고 실제 논픽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오퍼튜니티가 1인칭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 1인칭으로서 내가 너무 외롭지만 탐사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인간이 약간 여기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의 감정이입을 오퍼튜니티가 너무 잘 해냈고 그림으로 그거를 정말 잘 표현을 했어. 그래서 나도 이걸 보고 나면 화성에 얘가 갔던 45. 몇 킬로를 마라톤 계곡. 네, 네. 그 15년 동안 얘가 사실 다녔죠. 15년. 15년 원래는 90일짜리였잖아요. 예. 원래는 화성에 도착해서 90일만 탐사를 하는 거였는데 15년에 무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막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모래 폭풍도 만나고 모래에 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한 달 동안 태양열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모래에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태양열 전지를 접고 지구에서 이 바퀴를 어떻게 뺄 것인가를 이제 사막에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천천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뺀 거야. 30일 만에. 그런 과정들을 리드미컬하게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 처음 봤을 때도 너무 감동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얘가 뭐 분화구 세 개인가를 가. 빅토리아 분화구나 인듀런스 분화구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내가 막 구글에서 같이 찾아보게 되더라고. 오퍼튜니티와 함께 가는 그 왜냐면 이 감성이 얘가 1인칭으로 진행되면서 얘가 탐사한 마치 탐험가의 모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나도 생생함을 느끼고 싶으니까 더 많은 자료를 막 찾아보고 싶게 되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간이 그냥 혼자 가도 겪기 힘든 혹은 막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기계 하나가 이 모든 거를 여기 안에서 했다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정말 환상의 콤비였다. 이현 작가와 그 최경식 작가는 환상의 콤비였고 그다음에 만만한 책방에 그 논픽션 그림책에 좀 성공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논픽션 그림책에 좀 퀄리티를 한층 높인 그런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제 대답 안 하고 꺼지게 되는 그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네. 지구에서 1년 동안 기다리거든요. 이 맞아요. 신호가 올 때까지. 그러고는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얘가 띵 하고 꺼버려. 그 전원이 끊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식 얘가 임무를 종료했다. 네. 임무 종료. 그게 뭔가 너무 이렇게 눈물이 핑 돌게 되죠. 짠 이러면서 되게 돼 있더라고. 너무 막막하지만 인간 대신 가서 인간이 수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찬찬히 느리게 1초에 5cm간대. 네. 1초에 5cm씩. 너무 그 인내심과 지난한 과정에 대한 진심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녹아나 있는 그림책이라서 정말 논픽션 그림책으로 강추 하고 싶은데 애들이 즐거워할까요? 이 책을요 저는 처음에 읽어줄 때는 조금 저어댔었거든요. 이 내용도 좀 그렇고 길이도 조금 길기도 길고. 하고 그래서 처음 갈 때 이제 고학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이제 읽어줬는데 5학년 친구들한테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쏙 빠져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듣더니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이들 눈빛이나 이렇게 왜 그 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그 하는 그 소리들 있잖아요. 그게 아 됐구나 이 정도면 애들이 젖어들었어.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뭐 조금 더 다른 데서 오퍼튜니티를 알아본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화성에 관한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마션 영화를 본다든가 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미 이 오퍼튜니티에 한번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보는 좀 화성이나 어떤 우주 탐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이 과연 논픽션인가? 예. 맞아요. 그렇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ISDN도 보면 810이거든요. 77810이어서 이 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도서구에서도 이 책은 과학에 분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칭으로 내가 오퍼튜니티가 돼가지고 내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정보도 얻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오퍼튜니티의 어떤 그런 그 감성적인 예, 감성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였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글 작가님이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 그 책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표시하면서 버리지 않고 나는 나의 얘기를 간다라고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말을 그대로 썼더니 작가님이 흐흐흐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조금 이렇게 미덕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 저는 과잉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깊이 파든지 아니면 넓게 보든지 뭔가 이렇게 빠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가 미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얘기가 딱 나와서 이제 그 문장 읽을 때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힘을 좀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라고 이렇게 힘을 좀 넣어서 이렇게 읽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렇죠. 그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맞아요. 걸어온 길을 찍어서 그 자기가 찍은 거 여기 나오는 그림이 대부분 나사에서 오퍼튜니티가 찍은 사진으로 만든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북 트레일러를 만들었거든요. 나사에서 사진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진 가지고 이렇게 북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이 만만한 책방 이제 대표님 페이스 저기 DM으로 이렇게 쏴서 이제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나 이게 덕질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글 작가하고 그림 작가한테 다 컨펌을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으셨는데 글작가 그림작가 두 분 다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걸 보러 가야겠네. 그러게요. 유튜브에 나사 사진 가지고 이제 제가 오퍼튜니티를 조그맣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잡한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3분짜리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만들었었거든요. 링크 주세요. 링크까지 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럴까? 딱 5권 올렸는데 그때 코로나 처음 딱 터졌을 때 저 대구는 특히 처음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네. 그 처음에 사건이 좀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지? 집에서 뭘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이런 건 한번 해볼까? 이래서 이제 영상을 막 이렇게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뭔가 예. 이렇게 덕질에 최적화된 옛날부터 예, 그렇죠. 그러신 예. 약간 그 성격이 적극적이신 예. 것 같아. 이 작수사를 이렇게 쭉 들으신 것만 해도 그렇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작수사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작수사는 김건공님 때문에 알게 됐죠. 네?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를 봤으니까 예,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신 거 보고 이런 팟캐스트가 있나라고 이제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고요. 한 4회차인가부터 정도 그 정도면 거의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야. 그때 목소리가 좀 풀렸거든. 예예. 예. 그때 이제 좀 했더니 목소리가 이제 좀 풀린다라고 말씀하실 그때부터 예 봤었고요. 보면서. 제가 몰랐던 작가,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던 작가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좋았었어요. 특히 이탈리아 작가나 스페인이나 그때 그 마소토 뭐 마토송가 마소토 포르투갈 예 뭐 그런 작가들 그림도 그렇고 특히 독일 작가들 볼프를 부르고 이런 작가들도 그다지 뭐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왜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때문에 많이 이렇게 덜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그 책도 그 방송 듣고 다른 책들을 다 찾아서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 작가를 소개를 하거든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가장 예. 잘 활용하시는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예. 제가 그 후원을 계속 하잖아요. 후원 되게 많이 해주셨어. 예, 그 10만 원 모이면 라방 한다는 말에 계속 후원을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됐고 제가 뭔가를 얻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평소 이제 생각이어서 그래서 이제 약속하나마 그래도 후원을 계속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조금 표현을 원래 팟캐스트 팟빵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님으로만 듣다가 후원하려고 사실은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입도 하고 또 모르던 작가도 알게 되고 네, 예. 저는 그냥 놀러와서 입이나 털고 가지 공공님 진짜 기획하고 편집하고 막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게 저도 입만 털어도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되게 궁금해서 가끔 보거든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처음에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우리 맨날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한번 실어보면 좋겠다라는 그 유진 작가님의 그 의견에 의해서 사실 시작이 됐던 건데 확실히 이제 독자분이 보시는 주된 어떤 책의 그 목록들과 또 만드는 입장과 이렇게 또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구나.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만들어진 책을 읽고 제 마음에 들면 아이들한테도 읽어주고 또 같이 이제 즐기고 이 책으로 또 아이들하고 놀고 뭐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 편집하시는 분들은 저런 걸 고민을 하는구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저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구나. 괜히 뒤에서 좀 씹는 거 덜 씹어야 되겠다. 덜 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출판계 문화나 사실은 이런 것들도 지방에 있으면 사실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저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사실은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던 책들 그 유타바우의 할아버지 천사 이런 거는 저는 몰랐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 보다가 애가 물에 빠지는데 왜 천사가 이렇게 건져내는 거 저는 딱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 그때 물에 빠졌을 때 혹시 조상님께서 네. 뭐 누구든지 조상님이든 막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또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그 그분 책도 생각 못했었던 부분들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막 찾아봤었거든요. 찾아봤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독일에서 온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신발 얘기 물어보셨지? 네네네네. 여기 신발 이거 뭐냐? 여왕 기젤라에 나오는 독일에는 혹시 어디 갈 때 신발 벗어놓는 이런 문화가 있느냐 막 물었는데.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제가 몰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다음에 그 내가 곁에 있을게 같은 볼펜 그 책도 몰랐는데 이 방송 때문에 사실은 그 작가를 알게 되고 다시 찾아보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매년 학생들한테 꼭 읽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또 제일 좋았던 책으로 잘 꼽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경험해본 책 중에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싹 빠진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개념과 삶이라는 어떤 개념이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완전히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안 봤을 작가였는데 그냥 그런 책 영화 시기에 그냥 보고 넘어가는 그 책 만든 사람으로만 딱 머릿속에 남아있었는데 다른 책들은 전혀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그 괴택 숫자 나오는 그 책은 지금도 한 번씩 보거든요. 이 뭐지? 이 뭐지? 이러고 보고 또 꽂아놓고 한 번씩 또 한 번 보다가 왜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얘는 도대체 뭐지? 이러고 다시 또 꽂아놓고 워낙에 그 시니컬하고 뭐 그런 되게, 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되게 관념적인 분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필요도 별로 안 느끼네요.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아마 이제 대학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르치시고 되게 오랫동안 부퍼탈 대학교에서 김고은 작가가 거기서 공부했었어가지고 아. 예. 어쨌든 책을 그렇게 막 영유아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작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나 다 아는 작가들 있잖아요. 사실 돌아가셨을 때 존 버닝의 이제 또 토미 웅거러 이렇게 이제 언급하셨지만 많이 아는 작가들 책 말고 다른 작가들이 많아서 예, 저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소윤경 작가님도 전혀 달랐어요. 아, 그래요? 방송 듣고 어, 이분 이런 분이었나라는 생각 아.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아. 예. 그 책에서는 굉장히 조금 날카롭게 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콤비도 그렇고 막 다른 책도 좀 그렇고 해서 어 약간 이렇게 날카롭다 생각했었는데 아 전혀 전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그 국제도서 전시회 할 때 바캉스 프로젝트 에이, 코너에서 에이. 만나셨어요? 우렁각시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을 샀어요. 샀더니 갑자기 책을 놓고 확 뺏어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있으겠다. 사인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확 뺏어가시는 거예요. 어, 누군데요? 내 책을. 이렇게 봤더니 작가님이더라고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만 뵀어요. 이러면서 유튜브 또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방송 듣고 유튜브 또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또 호두나무 작업실 책도 보고 막 이러면서 아 이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또 그런 재미도 있었고 다음 할 이 책도 이 방송 때문에 사실은 다시 보게 된 작가였고요. 다음 달에는 네. 예.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이 중에서는 유일한 작가잖아요. 아니 현재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작가시지만. 아 그렇다, 그렇죠. 네, 작가들한테서는 진짜 옛날에 나오던 책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작가의 사실은. 작가야? 네, 작가들은 뭐 이분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눈썹 올라간 철이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작가들이 되게 보고 이미지나 내용이나 모두 저는 좀 그랬었어요. 어, 이렇게 책 이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그렇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다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나 주제나 뭐 이렇게 이야기 진행하는 거나 뭐 이런 사실 정말 그림책 같잖아요. 진짜 씩씩해요도 옛날에 그때도 그랬었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적어야 돼요. 유명합니다. 전미아 작가 글 그림의 다음 달에는 앞표지는 크게 열린 문틈으로 가방과 이불, 칫솔 두 개가 보이고 소년이 누워서 미소 지으며 책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표지의 소년의 즐거운 미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첫 장은 그림 없이 글로만 시작합니다. 한밤에 짐을 쌌다.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가 한 번에 느껴지죠. 소년과 아빠가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갑니다. 이사를 가는 거랍니다. 이사를 간 곳은 공사장 앞에 세워둔 봉고차. 무슨 사연으로 집 없이 봉고차에 생활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거기가 아빠의 새로운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새 일자리가 낯설어서일까요? 자려고 누운 아빠는 침낭 속에서 훌쩍입니다. 정작 훌쩍일 사람은 소년인 것 같은데 소년은 이제 학교도 갈 수 없고 봉고차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나 봅니다. 차 안에서 빼꼼히 하교하는 아이들을 보다가도 친구들이 지나가면 창 밑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점심이면 아빠가 음식을 어딘가에서 가져오는데 마구 섞인 음식입니다. 먹긴 싫지만 아빠가 속상해할 것 같아 그냥 먹어요.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어느새 소년은 조금 커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밤마다 아빠는 약속합니다. 다음 달에는 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 나가기 전에 어린이는 우유를 꼭 마셔야 한다며 봉고차에 우유와 삼각김밥을 매일 사다 놓고 나가십니다. 소년은 아빠와 목욕탕도 가고 비가 와서 공사장이 쉬는 날에는 도서관에도 갑니다. 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아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정말 아빠에게 소년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죠. 어느 날 소년 혼자 도서관에 갔을 때 반장을 만났어요. 당황해서 화장실에 숨어버렸죠. 아빠에게 티 안 내도 친구들에겐 설명하고 싶지 않은 일상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소년의 보금자리였던 봉고차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니 막 달렸습니다. 아빠에게 돈을 꺼준 사람들이 아빠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아빠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 봅니다.
또 우는 아빠. 울면서 다음 달에는 학교는 꼭 보내주마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빠의 눈물이 그친다면 학교는 조금 더 늦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빠가 우는 게 싫었겠죠. 어느 정도 봉고차 안의 생활도 적응된 듯한 소년의 모습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앞표지에서의 장면이 확장된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주차가 돼 있고 고양이 친구도 생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이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눈물은 멈췄고 앞으로 작은 방도 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나는 아빠에게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돈을 갚지 못해 쫓겨다니게 되어 힘든 아빠와 살며 마음이 성장해가는 소년의 일상이었습니다. 굵은 거친 선과 절제된 색상으로 이 부자의 현재의 심리나 상황이 묘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아이와 아빠의 큰 눈망울 때문일까요? 마음이 더 짠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아빠는 아들이 있었기에 아이는 아빠가 있었기에 힘든 시절을 잘 보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KBS 동행이란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사연들을 종종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어른들 옆에 약해 보이지만 되려 부모를 토닥이는 아이들. 어른도 배워가죠. 아이들을 보며. 웬만한 어른보다 마음이 강건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와. 와. 아, 네. 이 책을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이 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 때문에 사실은 전미화 작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작가 책을 쭉 모아서 이렇게 읽게 됐었어요. 근데 원래는 미영이만 좋아했었거든요. 미영이가 워낙 이제 좋아서 미영이 읽고 저도 왜 모르는 막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거를 막 장문에 A4 한 세 장 썼나? 미영이한테 편지를 썼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미영이만 이렇게 이제 보고 뭐 다른 책들은 또 달밝은 밤 그 책을 보면서는 아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은 예, 들었었어요. 아이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달을 믿고 산다는 달을 믿고 나는 나를 믿고 살 것이다라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사실은 공동체 사회가 이 달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달이 누구도 달이 되어주지 않는 이런 와이되고 있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조금 그것도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전비아 작가 책을 쭉 이렇게 이제 보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밤에 짐을 쌌다 침낭을 챙겼다 하면 아이들이 캠핑 가나 보다 이러거든요. 처음에 대부분 아이들이 캠핑 가는 것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딱 넘겼는데 이제 캠핑 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아빠랑 손잡고 가지요. 그 다음 장이 공사장 앞에 있는 봉고차였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차박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차박이 워낙 또 이제 대세다 보니까 그래서 아 짐 싸들고 갔는데 차에서 사네 어 차박이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어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어 이건 뭐지 했는데 학교에 갈 수 없다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간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책을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림 보면서는 선생님 근데 저 작가는 손을 왜 저렇게 크게 그려요?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고 또 눈도 아까 소개글에도 있었지만 땡글땡글하게 하고 침낭 때문에 모든 그림이 땡글땡글땡글땡글하잖아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둥글둥글하지 않은데 그림은 둥글둥글하면서 색깔도 딱 그 황토색, 갈색 그거 가지고만 이렇게 이제 포인트 주면서 또 기존의 그림들하고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기존의 그림은 굉장히 그때 방송에서도 미니멀리즘의 정수라고 예, 제목이 달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책은 또 그렇지 않은데 이 도시빈민, 아동빈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한테 조금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 때 지금 읽을 책을 쭉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집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전부 여성빈곤, 아동빈곤, 예, 도시빈민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제가 해결할 수 있진 않겠지만 어떻게 조금 바라보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청소년 책 읽어주기 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책 읽어주기 하는 청소년들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서 물었어요. 이 책 읽어주고 싶어? 이랬는데 애들이 아니요. 왜? 그랬더니 읽고 나면 싸할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한 예, 거죠. 왠지 어, 읽고 나면 막 하호호 이렇게 되지 않고 또 한 친구는 재밌는 책도 많은데 굳이 이런
책을?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그 앞에 달걀 빨간 밤도 한번 지지난 달에 한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썼고 또 이런 책들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작가는 왜 그럼 이런 책을 자꾸 쓸까라고 물었더니 중학생들이었는데요. 주변에 혹시 이런 친구가 있지 않나 둘러보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런 환경에 있는 친구가 이 책을 봐도 괜찮을까라는 데는 대답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처지를 한 번도 이제 당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봉사하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모의 보살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을 몇 살 정도부터 읽어주면 괜찮을까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5학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5학년? 이랬더니만 한다는 말이요. 아빠 손이 때타월보다 더 따갑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손이 거칠다라는 표현일 텐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쯤이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라고 얘기를, 예, 아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는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빠가 그게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나이가 5학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하고는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노숙 가정에 있는 친구를 위한 어린이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친구가 도서관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반장을 만났는데 반장하고 이 친구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사서한테는 색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앉아만 있지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사서 눈코입 보세요. 진짜 날려버렸어. 나가셨겠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 왔는데 친구를 만났어도 이 사서 선생님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존재감 없이 뒤에 배경으로만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서가 존재감이 있으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겠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거든요. 물으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새로운 도서관이라고 미국의 덴버 공공도서관 이제 그 팀장님이 노숙자 가정의 아이하고 같이 했던 어떤 이제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제 테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이 친구는 아버지하고 같이 왔지만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이나 사실은 이런 거주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증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요.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주기가 주소가 없고 이제 빚쟁이가 따라오는데 전화번호가 또 어떻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이제 조금 그렇고 하면 우리나라는 14세 미만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용증을 만들고 도서관 책을 대출해 가서 아까 봉고차 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라는 얘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하지요. 하면 14세 미만 어린이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증명을 하고 부모가 안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가정도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이 학 도서관에 같이 뭐 그러면 맞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막 네.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발을 박고 막 이러더라고. 정말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능숙한 저조차도 막 으악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뉴욕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나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긴 길 하지만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어린이가 도서관에 와서 이제 이용 그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서가 너 혹시 가방 안에 어느 학교 몇 학년 이름 학교에서 나오는 통신문이든 뭐든 어떤 이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걸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아 너는 무슨 학교 몇 학년 누구니까 책을 이제 대출할 수 있도록 회원증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 대출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책 하면 이제 읽어주면서 학생들한테 또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까도 사실은 좀 고민을 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는 아동 빈곤 여기는 아빠지만 사실은 식식해요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빈곤을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미영이가 지금 그 책 들 속에서 어떤 여자가 미영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이와 오토바이에 나오는 네. 그 엄마가 미영일까? 그러면
그래도 힘들고 하지만 아이들 막 덜치 없고 일하러 다니지만 그래도 그 가족은 그래도 애정이 있는 가족이고 그렇죠. 예, 또 그 미영이가 자라서 빗방울이 후두둑이 나오면 아, 그, 정말 치마 입고 비 오는 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영일까? 아니면 어느 우울한 날 마이클이 찾아왔다에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울하게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는 그 사람이 미영일까? 근데 달 밝은 밤에 나오는 그 엄마가 미영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 제발 그렇게는 좀 안 됐으면 뭐 그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그 전미화 작가 책 안에서는 막 이렇게 저한테 조금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미화 작가 뭐 이 책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첨예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을 던져주는 건 분명한데 저는 좀 전미화 작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달 밝은 밤이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슬픈 상황이지만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어떤 대용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아이는 아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힘을 작가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죠. 그런 극한의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보통 가정에 있는 아이도 사실 자기 맞아요. 마음을 어디에 기대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너가 기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네가 지금 마음이 뭔가 허하고 기댈 데가 없다면 괜찮아. 달도 괜찮아. 무생물인 그런 공짜죠. 것들. 네. 돈도 안 들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좋아요. 전미화 작가가 절망으로 네. 이 주인공들을 위로 놓진 않죠. 네, 네. 그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좀 첨예하고 힘든 얘기를 해도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전미화 작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작가는 모든 주인공을 다 죽이기 마련이잖아. 그 죽이는 것도 서툴어서 죽이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작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 유기적으로 인물들이 왠지 연결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독자가 상상하게 만드는 그 힘이 같은 작가로서 그 재능이 되게 부럽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 작가가 책을 이렇게 낼 때 다 달라도 이게 뭔가 뒤에서 보면 하나의 뭐 유니버스가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딱 왔을 때는 정말 앞에 책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은 진정하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봤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미화 작가도 이 서사가 약간 비슷해지는 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딱 접었는데 이번에 이제 추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는데 뭉클하더라고. 그런 지점이 있고 분명히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 그 완도 그 사고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 맞아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 책을 봤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 책을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작수사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폭망의 기간이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시다 폭망의 기간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의 어떤 자식들을 지키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으면 누구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게 마음의 힘을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막 울고 계속 아빠 계속 눈물을 흘리잖아.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빠의 모습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솔직한데 예, 눈물을 흘려서 되게 다른 책에는 어떻게 보면 눈물 흘리는 거는 표현을 안 하거나 좀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주구장창 아빠는 뭐 계속 흘리는 건데 근데 또 되게 정말 케어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뭐 도서관까지 같이 손잡고 간다는 그것도 저 되게 신선했거든요. 먹는 거 챙겨줘. 정신적으로 먹는 거 챙겨줘. 그러니까 다른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안도감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또 일상들이 보이는 것도 아까 선생님 막 풀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더 또 다르게 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전작들에 비해서. 이 내용에 뒤에 도서관이 나올 줄이야. 근데 거기서 사서 선생님의 존재감이 그것까지는 못 봤지만 돼지꼴이야. 사실 그 얘기하거든. 그 도서의 역사 중에 도서관의 역할이
없었던 시절에 빈곤의 시절에 그 공공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지식의 어떤 평등화, 정보의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없지만 어떤 기회를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을 좀 사회가 같이 보장해주는 역할로서 들어왔을 때 정말 도서시장이 죽냐라고 했을 때 도서관이 활성화됐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여태까지 도서가 계속 같이 흥했거든. 흥했다라는 역사로 나는 알고 있어. 사실은 도서관이 열일할 때 같이 흥하는 거는 출판사다, 작가랑. 그러니까는 사실 이 역할을 여기에서 다음 달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쵸.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이, 맞아. 학교를 지금 가지 못하는 아이한테도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앞페이지에 이 책 보고 있는 아이가 네. 계속 신선하게 좀 느껴져요. 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뭐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좀 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앞표지에 책을 딱 보는 모습을 넣었다는 게 의도나 의미가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 작가의 네, 그런 생각까지. 달봉님 말씀하신 것 것처럼 이 친구는 전기가 없어요, 이 집에. 아, 그렇죠. 충전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도 충전을 뭐 휴대폰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자동차에서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는 조건이 안 있죠. 되는 친구인데 그 상황에서 혼자 있잖아요. 친구도 없고. 혼자서 돈 안 드리고 남는 많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그렇죠. 수 있는 게 사실 책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책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이제 웃고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이렇게 더 이제 이 친구를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저가하지 않고 책 읽고 그래도 또 도서관 가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도 안심이 됐었고 이걸 어른들한테 읽어주면 어른들이 꼭 뒤에 한마디를 붙여요. 저 다다다다 다음 달이 도대체 몇 달이었어요? 몇 달 만에 제 아빠는 저 빚을 갚았을까? 가능했을까? 그리고 다음 달에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저 희망이 진짜 실현 가능한 희망일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어른들은 하는 거죠. 실제 결론이었을까? 라는 근데 그쵸? 그럴 수는 있죠. 약간 중재? 그러니까 사실 빚을 단박에 갚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럴 정도면은 한 20년 넘게 걸릴 거야. 근데 중간에 중재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쨌든 먹고 살면서 빚을 갚아야 돼. 갚아야 약간 의지를 보여주면 그쵸. 이제 법원에서도 또 이제 책을 해주니까 그렇긴 한데 이래가지고 방을 한 칸 얻었는데 오빠와 손잡고처럼 재개발이 밀려가지고 더 윗동네로 가면 어머 일은 어떡하지? 이 책이 보면서 여러 책들을 소환시켜서 근데 저 아버님은 되게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애를 데리고 도서관을 가고 포기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해결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난 저 손톱 저렇게 긴 거 있잖아. 너무 짠하더라. 저런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 디테일. 여기서 아빠 눈에 이 눈동자. 네네 네, 맞아요. 눈물을 뚝뚝뚝뚝. 다시 한번 저미아 작가의 힘을 느끼게 되는. 제가 세봤는데요. 텍스트 상으로는 9개월이 다만 했을 때 텍스트 상으로는서 네 그렇네요. 자 다음 네. 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마음씨 좋은 고양이 호루스. 한번 이번에는 우리 람비님이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 제가 소개해 올릴 책은 우리 수봉님이 하는 그 멘트. 역시 공갈바닥 아니에요? 아 그러네. 마음씨 좋은 고양이 호루스인데요. 다시마 세이초 그림이고요. 남부 가즈야라는 작가가 글을 썼는데 이분이 고양이 병원? 네,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이제 전문가죠. 예. 그래서 쓴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다시마 세이초 작가야 뭐 워낙 예, 유명하시니까 뭐 더 말할 필요 없고요. 아주 아주 마음씨가 좋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호루스였는데 너무 말랐어 지금. 네, 파란 점박이를 가진 하얀색 고양이였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으냐 하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관댁 쥐잡아드리고 또 아기 가진 고양이
동생한테도 물고기 이사 받아들이고 또 엄마 고양이 또 힘들까봐 자기가 또 동생 고양이들 또 막 돌봐주고 발 다쳐가지고 뭐 지를 못 잡는 고양이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르신도 공경할 줄 알고 뭐 불편한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다 쥐를 잡아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벼룩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이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딱 한번 힐을 빨아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었거든요. 어때? 그래 한번 먹어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초등학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절레 흔들면 아니요 절대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번 정도는 한 번은 뭐 또 죽어간다 하니까 예. 죽어간다는데 한 번 정도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열 마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성별 상관없이 그냥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 열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어간다고 한 번만 또 피를 한 번만 더 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또 먹게 하지요. 하고 정말 좀 고맙다 그러고 이 열 마리가 또 그 다음 달에 열 마리씩을 또 놓으니까 이게 백 마리가 돼서 예, 손자가 백 마리 온 거예요. 얘들이 또 먹게 해달라고 백 마리가 한꺼번에 다 등에 올라타가지고 애가 완전히 번개 맞은 것처럼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마음씨가 좋고 싶은가? 라는 얘기를 아이들도 해요. 하면서 또 물려가지고 빨간 핏자국을 벅벅 끓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 보면은 막 물렸는데도 막 온 몸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천 마리가 돼서 오죠. 이 백 마리가 또 증손자까지 데리고 오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계속 엄마가 부탁을 해요. 자식들 맞아. 왔을 때도 엄마가 부탁하고 손자들 데리고 와서도 엄마가 부탁하고 왜 이 자식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엄마가 계속 부탁을 하게 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본인들이 찾아서 먹은 게 아니라 네. 처음 10명부터 네.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아니 나 갑자기 그냥 저기 수업을 듣는 사람이 돼버렸네. 대답을 이렇게 따박따박 수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근데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엄마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첫 마리가 오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들 그냥 다 이또 다 벌리고 있잖아요. 네. 그냥 이래 다 먹으면 안 돼요? 잡아 먹으면? 그래서 제가 얘들이 입 속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 먹을 텐데? 라고 했더니 애들이 호랑이가 되는 거지. 입이 퉁퉁퉁 붙는 호러 그림책인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돼요. 막 그래서 얘가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물풀에 한 마리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얘를 건져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딱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묻죠. 얘 어떻게 할까? 살려줄까? 꺼내줄까? 얘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만 먹게 해달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까지 당해놓고 얘 한 번 하면 그 다음 주 또 열 마리 또 데리고 올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는데 이 책을 이제 제가 고른 이유는 이번 학기에 이제 그 학생들하고 제가 한 학기 동안 어린이 청소년 자료론 수업을 하니까 여러 책들을 이렇게 이제 읽어주고 소개도 하고 같이 보고 하는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1점짜리가 있었어요. 이번 학기에서 봤던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 제일 마음에 와닿는 책 한 권만 쓰고 왜 그런지 이유를 쓰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 책이 제일 많았어요. 아, 그래요? 제일 많았고 제일 많은 이유로 뽑았는 게 청소년기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보면 또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안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학생들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네.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어디까지 좋은 사람이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어야 될까?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지 않나,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대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서교육원에서도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이 책을 보면서 이 거절한다는 거. 근데 곰씨의 의자 보면 왜 곰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막 어렵게 해가지고 저 여러분 제가 사실은 꽃도 좋아하고 제발 제 꽃은 어떻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따듬따듬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청소년기에는 특히 더 또래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대고 하다 보니까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서 유튜브에서 그 거절하는 거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이 거절하는 거에 관한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의 고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적당히 거절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책이 후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찝찝하죠. 그런데도 네. 이렇게 또 그 마음을 네. 읽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또. 아니, 근데 그렇지. 고양이도 후련하지 않게 생겼어. 진짜 그렇지 않아?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파란색 점도 잘 고양이한테 없잖아요. 흔하게 보는 고양이 그래요? 중에서는 그냥 제가 동물 안 키워서 그런가. 그래도 좀 푸른 점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얼굴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저게 뭐 리얼한 표현이겠어? 저 캐릭터를 저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래도 무슨 가면처럼 그리는 게 그래도 얘는 살아있는 고양인데 뭐 완전 뭐 묘사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한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캐릭터적으로 그렸어도. 저게 얼굴이 또 동일하진 않아. 굉장히 다양하게 저 선이나 이런 것들이 점 그 테두리 색깔도 계속 바뀌어요. 네네 계속 바뀌어요. 네. 얼굴에 이 점점점 무늬는 정말 독특하긴 한데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랬나? 난 사실 저 캐릭터보다 이제 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리고 이 작가가 이거를 결론을 내려고 쓴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 위한 맞아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찝찝하기보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 근데 되게 다양한데 그 정답이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뭐 처음서부터 거절한다. 뭐 천명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내가 그래도 등치가 이렇게 큰데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면이 더 불편하게 오는 부분도 있었어. 이 질문을 나한테 던지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 분명해 네네네네네네 확실히 시너지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이해는 하는 게 거절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그 뒷수습에 대한 네. 책임을 본인이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맞아요. 애든 어른이든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기는 해. 살아가면서 특히나. 그리고 나 자신도 거절을 했지만 뒤가 되게 찝찝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대내이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고 내가 세상과 어떻게 맞닿아야 할 것을 고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고찰에 대한 부분이 뭐 나조차도 그렇게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깊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회피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렇게 끄집어내주는 게 사실은 맞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나는 돈은 줄 수 있는가? 나의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가? 나의 노력을 줄 수 있는가? 왜 그 나의 어떤 부분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나눠주거나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내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어디까지? 돈은 어디까지 나는 그냥 줄 수 있어. 나의 시간은 어디까지? 나의 노력은 어디까지? 같이 따라가지고 어디 뭐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은 절대로 남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도 난 이건 절대로 안 돼. 난 이거는 충분히 뭐 같이 제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걸 다 나눠주지만 이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주변 상황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안 만들려면 내가 스스로 계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고찰을 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인지 아니면 트리거가 되는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사실은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거 보고 나서 한 번씩 앙케이트 조사도 하거든요. 어, 예. 나 이제 나는 한 번도 안 된다. 손. 나 한 번은, 손자까지, 한 번은, 손자까지. 열 마리 아들, 그까지 가능? 백 마리 손자까지 가능? 천 마리 증손자까지 가능? 이렇게 이제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점점 줄지요. 근데, 그쵸.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다 떠내려가잖아요. 네네. 거기서 벼룩들한테 미안함을 느끼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아, 미안해. 네가 만약에 호루스라면 1111마리가 떠내려가고 한 마리만 물풀에 건져지고 1110마리가 내려가는데 이 상황이 미안한 것 같은지 아니면 전혀 안 미안한지를 물으면 거의 한 반반이더라고요. 미안함보다 약간 불편함?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인데 얘들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내가 살고 봐야지. 뭔가 요즘 이렇게 도덕성의 잣대 같은 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척도가 하나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책 읽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명 이제 한 반에 20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묻는 것 굉장히 즐기거든요. 이건 네모자가 아니야 같은 경우에도 잘 묻거든요. 이 물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이제 뭐 잡아 먹었어요, 때려요, 좋게 말해서 내 거 달라 해요, 그냥 눈빛만 쏴줘도 달라고 줄걸요, 막 여러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의 모자를 훔친 거에 대한 합당한 벌은 어느 정도일까? 행형학에서 그런 걸 다루잖아요. 이제 이 죄에 관해서 벌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를 이제 형량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잡아먹는 걸로 적당하나?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생각 없이 그냥 잡아먹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는 생태계의 원리예요. 그냥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물고기가 모자를 훔쳤거나 안 훔쳤거나 본능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근데 사실 저 문제가 고양이와 벼룩 같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난민이나 어떤 한 국가의 빈곤 그쵸. 그다음에 맞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라고 했을 때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선택의 가치관에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들과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맞아. 사실은 다 연동되어 있잖아. 요즘 질배식 사고라고 많이 비판하는 게 그 뭐 능력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력 갱생하지 못하고 계속 3대에 걸쳐 4대에 걸쳐서 이 고양이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네요 정말.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 보고 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진 것 같으세요? 선생님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같은 책을 보여주고 벼룩에게 질문하고 하면서 벼룩 같은 그걸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저는 약간 예민한 얘기긴 한데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쉽게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능력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게 온전히 나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많은 아이들한테 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배운 거를
네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학교에서 배웠고 선생님한테 배웠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배워서 네가 지금의 네가 있는 거지. 그거 하는데 내가 돈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의 세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너는 그 받은 세금만큼 세상에 내놔야 된다. 네가 배운 거를. 네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아까 왜 제가 그 후원을 하는 것도 제가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큼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든 특히 국립대 나오고 네. 특히 대학과 어야 국립대 대학을 예 거의 무료로 다니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그만큼 저는 더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내 능력이고 특히 고등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쟤들 다 잤어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쟤들 잘 때 나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당연한 거고 쟤들은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좀 조심스러운데 아이들을 그렇죠. 키우는 엄마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그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이건 내 능력이죠. 이렇게 바로 탁 0.1초 만에 탁 나오는 거 자체가 그만큼 내가 집에서 0살부터 10년 15년 동안 살았을 때 엄마와 서로 주고받던 마인드의 아니, 그건데 근데 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줬지만 같이 사는 허스밴드가 되게 이렇게 막 엄청 부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서 국립대를 가셨단 말이야. 근데 결혼해서 나한테 딱 지금 말씀하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놀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노력하는 동안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거 되게 정당하게 자기는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라 자식 세대들한테 그대로 가겠죠. 그대로 가는 거죠. 일하면 일한 대로 그대로 벌리는 것도 그 시대 환경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데 혜택이죠. 그거는 나는 있잖아.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 동창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 제 동창들은 되게 잘 사는 집 애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열심히 해서 뭐 일을 하고 가게를 하고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왜 안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 자기가 모든 걸 다 혼자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금을 이만큼이나 내는데 왜 날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을 이루는 그렇죠.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약자를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좀 맞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들도 당연히 그걸 따라가는 거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혼자서 안 되니까 방어친다라는 생각이 나는 오히려 들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퍼주기 시작하면 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다 배려해주다가는 또 뭐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방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야. 적당한 선을 자기가 정하지를 못하는 거야. 공공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절을 사실 잘 못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이게 새로운 사람을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거절을 배웠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나이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거절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는 그 앞에 정말 그 수많은 억울한 뭐 개인적으로 억울한 그 거절을 못했을 때 그 경험이 어느 순간 탁 뺀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나는 거전 여기까지 해야지 뭐 돈은 여기까지만 아니면 아예 나 내가 불편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를 저도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이 다르게 보이긴 했어요. 난 잘하고 있어. 며느라기라 그러잖아요. 처음 결혼하면 네, 조금 이제 그 며느라기가 있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 만화 그 맞아요. 네, 봤어요. 네. 수신 씨 작가님 네. 만화에 보면 네. 이제 좋은 며느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그것도 사실은 그쵸. 비슷한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좋은 며느리로 저거 받고 싶어서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나 하나만 참으면 거절을 하면 불편해진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자체도 되게 문제였대요. 근데 저희 세대는 또 이제 그런 그 자수성가가 사실은 가능한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또 이제 그렇지도 않고 교육과정도 사실 너무 어렵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정말 앞에서 선두에 나서서 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고 그것보다도 더 문화자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랑 같지만 박사과정을 다 장학금으로 다녔거든요.
장학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는 순간 이게 다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잘 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비로만 쓰는 거는 제가 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월급으로도 충분히 학비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금은 나라에서 받은 거니까 뭔가 공적인 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 도서관 투어를 다녔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그 올리셨던 거구나. 네네. 제가 뭐 이제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다니면서 도서관들 다 이제 다니면서 보고 이제 또 정리해서 강의에도 쓰고 이제 또 뭐 사서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걸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경비는 제 장학금으로 쓰시 지만 아이들 경부는 제 생활비에서 썼거든요. 얘들은 나라 돈으로 다닐 애들이 아닌 거죠. 너네는 우리 집안 돈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딱 분리해가지고 돈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갔다 오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너 정말 좋겠다. 엄마 따라서 외국 도서관도 가보고 보통 외국 가면 이렇게 왜 관광지 보고 오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도서관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거기서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생전 어디 가서 보겠어요? 외국 도서관 관장님을 그죠? 그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안 되고 하는 분들은 통역도 해주고 그런 경험들을 쌓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종의 문화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엄마 잘 만나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것도 맞아. 사실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능력으로 하지 않은 부모님 네, 때문에 막 가진 거죠. 오히려 근데 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네. 네, 그렇게 유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책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가까이에 이게 있었고 그 행위를 사실은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었거든.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이 이렇게 책 보는 거 보고 자기 충격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험에 대한 기회를 갖는 거. 생일 파티도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 파티를 해왔거든. 우리 남편은 나랑 결혼해서 처음 해봤어. 저는 그거요.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받았던 모든 충격들이 그 문화 자본에서 오는 충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대도시 나는 소도시 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오는 것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다르죠. 그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경험을 뒤늦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베네핏이다 아니다에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자기가 자각한 순간서부터 또 그렇죠.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20년에 그게 되게 컸었어요. 20년 되게 동안 커요. 이 지방 출신은 그런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부모님 모르시겠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어려서 여의도 저도 나름 어릴 때 책은 좀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 환경이 그렇게 돼서 근데 책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자신감부터가 뭐,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뭐 봉준호 막 이런 감독들이며 또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이런 사람들 다 거의 다 서울 출신이거든 결국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자본이 다른 거죠. 이제 뒤늦게 그걸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뭐 토대가. 야 호르스 좋은 책이네. 문화자본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혼자 왔으면 절대 아무 생각도 그러니까 찜찜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멀리 할 것 같아. 정말 저 여기 작가 두 명만 더 있어도 얼굴로도 한 10분은 얘기 더 했을 거예요. 정말. 자 슬슬 아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1시 넘었구나. 아, 역시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랐어. 네 진짜 아까 오퍼튜니티에 대한 찬사를 막 신나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아 그래? 너무 너무 사랑하는 책이지만 오늘은 이제 딴 분한테 양보하고 작수사에서 또 한번. 네. 네. 막말토끼가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올 때부터 사실은 그 팬미팅 간다는 생각으로 예,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수다 떠시는데 이제 한 숟가락 그냥 얻는다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팟캐스트 처음이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그리시고 했는 책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알리고 또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독자들한테 중간에서 이렇게 알리는 일도 하고 아까 외국 도서관 다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갈 때 제가 우리나라 그림책을 잔뜩 들고 가거든요. 들고 가서 소개를 하고 거기에 기증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국 그림책이다. 이러면서 설명 다 해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감사하게 받고 수서를 직접 이렇게 또 그 막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는 도서관들도 있고요. 아니면 한글 자료가 아예 없어서 막 시스템이 안 되는 도서관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가지고만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알리고 제가 어린이 도서연구회를 하면서 세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 그림책 백선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거를 하게 된 것도 외국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책이 어떤 책이 아이들한테 읽히는지를 이렇게 물었었어요. 물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 많은데 안 봤으면 하는 책들이 수출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읽히고 탑이 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금 기분이 이제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회원들하고 해봐서 외국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번역을 다 해가지고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번역해가지고 외국 도서관 사서들한테도 알리고 또 작업도 하고 그것도 2탄도 만들었거든요. 2탄은 한국을 알리는 그림책.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또 백선 만들어서 그거는 외국 도서관으로 보내가지고 실물 책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택해가지고 8개 도서관에서 이제 받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보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서 선생님은 한국 책이 자기 나라 아이들한테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쌤도 있었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고, 예,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책은 좀 안 봤으면 싶은 한국 그 학습 만화들이 너무 많다라고, 많이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권을 보내면서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책들, 또 중국어로는 이렇게 이제, 또 일본어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으니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면 또 이렇게 스피커 역할들을 앞으로, 예. 또 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나 이 방송 작가쌤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예, 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도 예, 열심히 작업하시는 선생님들께 예, 언제나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이 된 것 같고요. 고르신 책들도 처음에는 어떤 맥락일까 재밌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선생님의 철학이나 람비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 독자들 만나면 좀 쫄리는 게 아, 맞아. 좀 긴장하게 되지. 저는, 그니까, 사실, 이렇게 막 많이 보지만 되게 대충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에서 그냥 슥슥슥 보고. 근데 독자님들은, 이렇게 또 특히 아이들 만나서 책 읽어주고 이런 분들은 외우시잖아요, 거의. 하도 많이 보니까. 한 책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늘 밀리더라고요. 오늘 새삼 또 그런 내공을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짜 그 도서관 관계자 그 특집 같은 걸 하면 되게 우리도 보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또 신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죠? 전 십시일반인데 십시일반이 아니야. 기획했어. 이제 기획으로 들어왔어.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사실 우리 방송이 막 자주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지금 애청자를 모시기까지 하게 될 수 있게 돼서
저는 되게 좋고 같이 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또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늘 항상 방송에 너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올리는 방송에 후원을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또 그분이 그분이시라고 연결도 못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림책을 알리시는데 작수사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의 의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열심히 그림책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에이, 너무 힘주면 빨리 지쳐요. 우리 그냥 힘주지 않고 쓰던 걸로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하는 게 대충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